와, 근데 저 거짓말 안 치고 3만 2천 이게 원래 골이 안 나온 상황에서 3만 명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물론 나올 때도 많지만. 네, 네. 아, 좋습니다. 올 나왔으면 진짜 오늘 4만 가까이 보지 않을까. 네. 자, 일단은, 그 AV 얘기를 좀 해봤어요. 간단하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즈사, 나가사 괜찮아요. 소라오이. 아, 소라오이. 어, 진짜 예전. 네. 약간 고전인데. 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아하. 네. 조금, 네. 좀 볼륨감 있는. 네네. 네. 네. 아,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좀 마른 스타일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 네, 사람마다 네, 스타일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중요한 게 홍보 영상 저희가 보기로 했죠. 아, 예, 예, 예. 여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메일로.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 이거. 네이버 메일이거든요. 네네. 로그인 한번 해주시면. 네네. 네네. 자, 이거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캅스락이 돼 있어가지고. 자, 캅스락 좀 끄고. 자. 캡스락이 맞는데요. 어, 캡스락이든 캡스락이든 뭐, 네, 의미만 통하면 되죠. 보통 예. 캡스라고 하죠. 보통 캡스락이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영국 수준으로 캡스락이라고 네, 네. 네. 자, 타이틀이 이거에 관한 건데 이제 히든 풋볼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네. 네, 모하메드 살라 25골이 가능하냐 요거에 네. 대해서 홍보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히든 풋볼을 할 때 어떤 이런 식으로 한다. 네, 나왔던 네. 거를 이게 클립으로 만든 거예요. 잠깐 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3분 거니까 예. 자, 다음 경기입니다. 행복풀 얘기 한번 해보죠. 어쨌든 살아나는 리버풀의 경기력이 낮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네. 그 가운데는 이집트 파라오 살라가 있죠. 우리가 살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어설프다, 부정확하다, 네. 네. 빠르기만 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정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번에 원더골 넣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이게 지금 현재 지점수는 1위예요. 제라드가 처음에 시즌 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봐도 살라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모르겠다. 그랬는데 제레드가 태세 전환했습니다. 용팔이는 몰라. 용팔이 태세 전환 잘해요. 바로 태세 전환. 네.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네. 그다 얘기하면 바로 깠거든. 그렇습니다. 지금 리버풀 최고의 선수가 살라다. 야, 제이미 캐러건은 살라 25골 넣을 수 있다. 이게 득점왕이야. 노라이야. 캐러건 있어. 지난 시즌에 25골, 루카쿠가 25골 넣었거든요. 캐럿과 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네빌이랑 서로, 그리고 주기 잘 맞지. 네. 근데 여기서. 헤리케인 지지난 시즌에 25골로 득점한. 오, 재밌네. 살라가 25골. 야, 그럼 리버풀 무조건 4위 합니다. 4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네. 살라가 25골 하면 4위 이상도 네. 갈 수 있어. 더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집트 파라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조 이집트 파라오 기억나세요? 누구야? 토트넘에서 뛰었었던. 호산 미도. 나 미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도.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 미도 그래. 미도. 이게 뭐냐? 뭐라 그랬냐면 살라를 봐라. 레알 마드리드급이다. 곧 레알이 들어간다. 리버풀을 조심해라. 이 있어. 25골이나 이 또야 이거. 나가 욕을 너무 많이 하네. 리버풀 팬이. 진짜 25골 넣으면 어쩌려고. 정신 차리세요. 진짜. 리버풀 팬이 이게 나는 리버풀 팬이 나도 코비지만 나 이거 너무 싫어. 만약에 시즌 통틀어서 모든 대회 통틀어 25골은 충분히 넣을 수 있죠. 나 정신을 못 차려. 리그 25골은 무슨 얘기야. 아니 나는 1위 1비 한다고 봐요. 살라 좋은 선수 맞아요. 나는 1위 1비 할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리버풀이 뭐 승리하고 하면 기분 좋을 수 있잖아. 근데 네. 리버풀 팬들은 뭐냐면 네. 1봉 1비를 해요. 아니 마리보르 허더스필드 솔직히 웨스트 팀이었을 거 소튼 그러니까 저 이걸 얘기하고 싶다는 그래. 게 그래 아직까지 좋아 그 즐길 수 있어 그래. 근데 뽕은 맞지 말아야지 왜냐면 이런 팀에는 당연히 이겨야 되고 네. 다음 라운드 첼시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세비야전 그게 중요한 이 두 경기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전에 이렇게 분위기 내면 좋다 한번 해보자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뽕을 쳐맞고 살라가 25골을 넣을 수 있죠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막 덤비고 막 그 뭐야 마약쟁이들 그 뭐야 네. 약쟁이들 그 검거할 때 아 덤비 그러나요? 저 여보세요 박준규 씨 이렇게 검거 안 하잖아요 일단 조직은 거거든 아 왜 네. 되는 게 없으니까 경찰이 그거 덤비거든 얘 취해서 경찰이 그거 덤비거든 조금만 연습하면 아주 여기 혈관이랑 혈관은 다 X자판을 꽂아가지고 지금 자연스레 했잖아 지금 4대 맞았어 지금 벌써 아 존나 웃긴데 이거 인간이요? 리그 25골 에이 그거 말도 안 돼 네 넣으면 이거 공약하겠습니다. 뭐 오. 다음 시즌에 살라 유니폼, 리버풘 유니폼 5벌 드립니다. 좋습니다. 25벌 리그 한정. 네. 리그 한정. 리그 한정 살라 유니폼 5벌. 5벌 추가하겠습니다. 10벌. 저 10벌. 골. 골. 네. 돌립니다. 돌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 네. 근데 진짜 재밌는데요? 네. 이제 삐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네. 무삭제 버전과 삭제 버전이 있어요. 무삭제 네. 버전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그대로 네. 나오고.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뭐 여기 불편한 점이 몇 분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욕 안 하고도 방송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인터넷 방송에 맞게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무삭제를 보시고 또 네. 진짜 아니 그 삭제 버전 보시고 네. 정말 이런 게 재밌다면 무삭제 버전 보시고 네, 저희는 네. 방송 때도 얘기해요. 아프리카 방송 때 하고 또 사실 오늘도 제가 욕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좀, 네.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근데 네. 뭐냐면 욕을 안 하고도 좀 저도 웃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직 하수라서 그래서 욕을 하면서 좀 약간 욕을 좀 웃기려고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달라. 저도 불편하신 분이면은 네. 좀 불편하신 분도 다른 방 가셔서 좀 즐겨주시면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히든풋볼도 그렇기 때문에 삭제 버전과 무삭제 버전이 그렇죠. 같이 업로드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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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풋볼로 그러면 저런 거를 보려면 그 형님 유튜브 있나요? 아니요, 저희 그 팟빵 어플이 있어요. 네. 팟캐스트 어플. 네. 거기서 지금 2년 연속 스포츠 부분 1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팟빵 네. 어플 다운받으시면 쉽게 히든풋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히든풋볼 검색하셔도 바로 네. 이제 가실 수 있어요. 뭐 설명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블로그도 있으니까요. 네. 네. 히든풋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히든풋볼 검색하시면 저희 그 페이지가 있으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저도 보겠습니다. 네네. 그 진짜로. 페이지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런 영상들 많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네. 많은 것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주 공유할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저기 가비스트 같이 가자. 아니, 진짜로 지금 맞아. 네. 어, 지금. 아, 진짜 저, 야, 저 이제 좀 라인이 이제 좀 됐어 지금. 이게 안 돼. 근데 사실은 그 너무 같이 가면 안 되고. 은근히 적당하게 슬슬 아니 진짜로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제 시청자분들도 정말 냉정하거든요. 사람 왔는데 좀만 재미였으면 노잼새끼 아니 그래도 손님을 모셔왔는데 야 저 노잼새끼 누구냐 뜻버새끼 꺼지라고 이러는데 아우 진짜 오늘은 그래도 네. 너무 재밌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진짜로 너무 여러분들 한 진짜 히트포퍼 많이 사랑해 주시죠. 곧 후반전인데 후반전도 재밌게 여러분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죠?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합방을 하는데 내일 그 오늘도 이제 그 효구연님이랑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합방을 하는 거를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방송. 저도 이게 방송을 하다가 일관적인 방송을 하다가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웃기구나. 나보다 텐션이 더 좋네. 저도 좀 배우고 이런 프리뷰 좀 보라고요. 프리뷰 거기서 그대로 받을 수 그 있어요. 메일 아까 그대로 가면 네. 바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곧 시작할 거. 곧 시작할 것 같은데. 네. 네. 그 리버풀 첼시 경기 때도 프리뷰가 네. 저기 프리뷰가 네. 있으니까. 리버풀 첼시 프리뷰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뭐라고 MBC에 나오? 아니 MBC에 아, 지금 우주전 나갑니다. 아 지금 우주전이에요. 할 때구나. 아 지금 MBC에서 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진짜 그 해설자분이세요? 네. 자, 나 여러분들 좀 항상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저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뭐라고 안경 벗으시니까 훨씬 잘생기셨다고요? 그 누구 말하시는 거지? 감스티겠죠. 감스티겠죠. 지금 MBC에도 네. 지금 안경 아 그래 안경 안 쓰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네. 근데 저 이게 잘생겼다고요? 모르겠네요. 왜 우리 말을 안 해? 아니 왜 우리한테 네, 답을 오래? 이런 공을 네, 넘기시면 좀 그러니까. 그 넘기면 바로 욕 나가죠 지금. 지금 욕을 네. 하라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건 욕을 하라는 거지 나한테. 네. 이게 잘생겼다고 하면서 악용 먹고 나한테 하라면은 나보고 욕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게 뭐가 있습니까? 덕분사. 아니 사실 이렇게 하면 상년이요 지상년이요. 자 그 개인 욕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찾아야 돼. 너무 오래 걸려요. 찾을 수가 없다고. 야 이거 혹시 자기가 자주심 퀴퓨 30일 드릴게요. 진짜로. 아니 그 우리가 이거를 그 리버풀 첼시 전에 봐도 되니까. 네. 아프리카 이거 찾다가 루즈해지면 안 되니까. 아, 아프리카 TV 아마 페이스북 그 영상이 있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밀렸을 것 같은데. 저희 네. 페이지 뒤에 가야 막 있는데 그 너무 찾기 좀 어려운데. 네. 아 그래야 이거 웃긴데 진짜로. 네. 예. 자 이제 곧 시작하니까 오늘 손흥민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네. 아 사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듯이 네. 여러분 보신 대로 누가 다 풀어냈습니까?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없었으면은 아마 토트넘은 숨막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숨통을 완전히 트이게 해준 역할을 손흥민이 해줬다. 네. 오늘 무조건 풀타임 해야 되고 만약에 손흥민의 활약으로 또 어떤 선수의 활약으로 2대1로 역전이 됐다. 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쪽으로 밀어내야 되는 상황,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1대0 내지는 1대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손흥민 빼면 안 되죠. 야, 근데 진짜 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네, 진짜 말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사실 제가 좀 약간 가볍긴 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이제 현존하는 해설자 중에 가장 그 동네 형처럼 해설을 하는 여러분의 수준을 맞춥니다. 저는. 네. 네. 여러분의 수준보다 더 낮
낮춥니다 제가. 네. 왜냐하면 제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이 높이고 제가 제 식대로 좀 더 가볍게 얘기한다. 네, 그래.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저도 사실 지금 저 MBC 틀면 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그 MBC에서 나오는 공중파 나름 해설위원이지만 여기서는 여러분과 같이 즐기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 능력도 가지고 있다. BJ랑 네. 해설 겸업하는 사람은 주원형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제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자면 네. 그냥 자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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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해보겠는데 네. 예, 근데 아니, 방금 그 요즘에 유행하는 거. 그 요즘 형이 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거. 저도 이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 방송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유행을 하는 거는 자기가 했을 때 시청자가 따라해 준 게 유행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 야! 이런 그렇죠. 진짜 확실해. 네. 네. 이제 시청 재밌었으면 저는 제가 이거 민 게 아니거든요. 아하. 이게 오디오 비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가는 건데. 아하. 근데 이게 아까 그 자랑하는 자랑이거든. 별로죠. 혼자 자랑하죠. 근데 연습하다 보면 하나 얻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네. 도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랑하니 자랑을 하자면. 네. 네. 케이블, 공중파,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해설자가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특히나 이런 아프리카 방송에서 별풍받는 해설자 유일합니다. 네. 그걸로 삶을 살아가는 해설자 유일합니다. 맞아요. 맞아요.